뭘 봐? 인강 봐. 쉿! 이 문장 뭐라는지 잘 들어봐. 하자 의도 파악 문제는요, 뭐다? 앞뒤에 정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문제긴 하지만 사실 문제 풀 때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 접목시켜 사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만점 포인트에서 제가 찍어드린 게 있거든요. 건물 같은 게 물가를 갖다 내려다 보다 라는 표현 혹시 기억납니까? 너무 답을 많이 가르쳐 드렸나요? 근데 요거는요, 희한하게 지금 우리가 파트 3, 4를 하고 있지만 우리 파트 7에도요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라고 할 때 네 가지? 그렇죠. 우유부단한 거.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한다. 세 번째는 뭐 제3면을 제안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회적 표현한다. 이런 네 가지 보셨습니다. 그럼 만점 포인트 네 가지를 여러분들요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고난이도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도 여러분들 어휘 문제를 마시려면 평소에 문장을 많이 보시면서 딱 보자마자 한글로 해석할 필요 없이 아 요거 바로 찍을 정도의 경지까지 오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파트 5 기본품삼 알면 만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950 플러스 이상을 바라보신다면요 당연히 파트 5에서는 만점 각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요 파트 5 어떻게 풀까요? 딱 보자마자 궁합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요 바로바로 풀 수 있는 1초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궁합으로 암기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명 컬러케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짝꿍이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말이죠,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만나기 전에 도깨 사독 전에는요 제가 그냥 15개 20개 찍었는데 요거 하고 나서 뭐 된다? 10분 정도 남는 경험을 갖다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근데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도깨 사독 처음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의 정답은 누구? 라쌤.